알겠습니다. 아동복 상세 페이지는요, 대표님? 움직이는 GIF나 이런 거 넣긴 넣나요? 그런 거를 거의 넣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달콤한 것들만. 아니, 달콤한 것들로만 네. 가득 차 있는 그런 카테고리 같아요. 야, 이거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도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네. 또 다른 건 또 하시나요? 육아용품, 아이들 장난감 네. 쇼핑몰 하나가 있고, 여성복 쇼핑몰이 있고, 네. 육아용품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건가요? 아이들 레고랑 장난감 정리함, 문구용품, 판촉물. 그러면은 아동복 의류 쇼핑몰하고 아동복하고 아예 다른 쇼핑몰인가요? 네. 그럼 대표님, 지금 쇼핑몰이 여러 쇼핑몰이 있지만, 네. 아동복 의류 쇼핑몰, 거기서는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한 달에 1200에서 1500 사이로. 그러면 아동복은 마진율이 어떻게 되나요? 마진율은 사실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거래처에서 준수해달라고 하는 시장가는 있는데 그 시장가를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으시고 더 싸게 판다거나 네. 더 싸게 팔거나 정말 안 남게 파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거의 지켜가지고 팔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은 보통 17%에서 18% 정도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2만원짜리 제품 들고 왔어요. 그러면 얼마의 판매가 올리시나요? 32,000원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네. 거래처에서 추가 하는 거는 네. 1.6배를 네. 지켜달라고 네. 요청을 하고 그걸 안 지켰을 경우에 거래가 끊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되는 거죠? 비싸게 팔아도 되죠. 그러면은 진짜 아동복 카테고리가 막 가격이 경쟁이 심하다는 게 진짜 팩트이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을 나가서 이제 거래처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 거래처분들이 얘기하는 게 가격을 지켜달라고 꼭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편하게 얘기해서 집에서 편하게 있으신 분들이 네. 그걸 떼다가 그냥 마음대로 네. 판매를 하시는 거죠. 사업자 등록금 내지 않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오래 못 하세요. 그러니까 마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경쟁자들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네. 높진 않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 처음 오픈을 딱 하셨을 때는 매출이 얼마나 나오셨어요? 처음 오픈을 했을 때는 매출이 0원이었고요. 한 달 동안 빵 원이었죠. 네. 두 번째 달부터는 이제 매출이 100만 원이 나왔고 매달 10%에서 15%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거의 첫 달 대비해서 지금은 10배 정도 오른 거네요, 매출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10배 올린 노하우를 네. 좀 한번 낱낱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좀 특이한 점이 네. 이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자사몰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네. 유아용품 네. 그것도 자사몰인가요? 아니요. 유아용품은 스마트 스토어만. 아.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네. 편하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조금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아, 너무 좋다. 네. 자사몰에 맞는 것들은 자사몰에 맞게 네.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맞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아동복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왜 자사몰에서 처음 오픈을 하셨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마진율이었고요. 어찌되었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3%에서 많게는 6% 정도의 수수료는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사몰이었고 그리고 아동복 시장 자체가 성인 옷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돌아오잖아요. 올해 팔고 있던 물건이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동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온 제품이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각 시즌마다 끝나면 그 상품은 절대 볼 수 없는 상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뭔가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판매를 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두 개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동복 카테고리는? 네.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이랑 그리고 다른 버티컬 플랫폼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유아복은 버티컬이 어딘가요? 지그재그. 아, 지그재그. 네. 그러면은 다 합쳐서 1,500 정도의 매출이 나는 거죠? 다 합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오긴 하죠. 아, 그래요? 아, 그럼 다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 아,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자사몰의 경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사몰을 처음 딱 오픈했어요. 그러면 내가 SNS 계정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팔로워도 좀 적고 키운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아마 첫 달 유입이 거의 뭐 하루 50명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팔로우 수와 방문자 수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지 인스타그램 프로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네. 상품 자체의 매력도를 느껴가지고 네. 넘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팔로우가 만약에 10명이에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광고를 할 줄 아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게 되면 네. 게시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우리 브랜드가 가져가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고객들이 그래도 넌지시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은 광고비는 얼마나 쓰세요? 광고비는 10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한 달에? 네. 그러면 현재 하루 자사몰의 유입수는 얼마나 돼요? 300에서 400 정도. 딱 적당한 수치인 것 같아요. 부담도 없고 수익도 딱 확정돼 있고 딱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동복 네. 창업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나요? 일단 경험부터 하시는 게 왜냐하면 아동복 시장은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른 시장이에요. 아이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 시장이고 맞아. 네. 네.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해야 지금쯤 뭐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동복은 남대문에만 있나요? 동대문에도 있습니다. 아동복을 전문으로 하는 건물이 있긴 한데 거의 영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아, 영업을 네. 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대표님, 제가 남대문에 가서 제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하면은 네이버 지도에 남대문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잖아요. 나오죠. 남대문역. 맞아. 남대문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동대문보다는 아니지만 남대문이 어쨌든 그래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상품들 중에서 어쨌든 대표님이 셀렉을 해서 제품 들고 오시잖아요. 네. 그렇게 들고 오실 때 대표님만의 기준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깔끔한 옷을 팔아요. 데일리한. 처음에는 시즌성 제품들, 그러니까 수영복이라든가 네. 겨울성 상품, 뭐 아니면 할로윈 상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아동복은 배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못 지키게 되면 여지없이 취소가 돼요. 그거의 리스크를 안기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데일리하게 그리고 깔끔한 스타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좀 뭐가 안 와닿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깔끔하다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세 성인 옷 네. 같은 디자인으로 쭉 가는 거예요. 특정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 않고 네네. 엄마 아빠 눈으로 봤을 때 애들이 입히고 싶은 옷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는 제가 데이터를 보고 키워드를 보고 소싱을 해라 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도 참고하는 뭐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데이터라기보다 키워드는 봐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쇼핑 광고 네. 검색으로 유입을 만들고 자사몰 같은 경우에 메타 광고와 파워링크로 유입을 만드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키워드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등록을 하게 되면 아동복 기준 바지 키워드를 몇 개를 이제 추리고요. 상의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를 3개, 4개 정도를 모든 상의, 모든 하의에 다 상품명을 넣고 소재를 복사해가지고 몇 개를 테스트해보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대표님, 자사몰이든 뭐 스마트 스토어든 어쨌든 퀄리티가 적당하고 단가가 저렴한 제품을 들고 오는 게 핵심이잖아요. 아동복 같은 경우엔 제품 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테스트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들이 워낙에 많고 네. 사이즈도 다양하고 그리고 리오더라는 개념 주문을 했지만 지금 네. 재고가 없어서 제작인 경우에 길게 걸리면 2주, 3주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브랜드를 선별을 하죠. 아, 브랜드를 선별한다? 네. 그러니까 남대문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대부분 다 네. 브랜드라고 보면 그 브랜드에서 가져가는 퀄리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 남대문의 도매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핵심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제가 남대문을 돌아가지고 들고 왔어요. 네. 제품을.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일단 결혼 안 했거든요. 네. 아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기가 모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까요? 아동복 하시는 분들이 잘 집중하셔야 되는 게 네. 남의 아이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육아를 하지만 제가 볼 때 저희 아들이 이쁘지만 남의 아들이 아무리 이쁘다고 한들 저희 아이보다 이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뭔가 내 아이를 가지고 브랜딩을 한다. 내 아이가 정말 이쁜 모습을 담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이와 굉장히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아이가 없는데 아동복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가 없어도 가능하다. 왜냐면 마네킹으로 해도 되고 바닥에 놓고 찍어도 돼요. 엄마들이 궁금한 건 이 옷이 우리 아이한테 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아이가 입은 모습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좋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절감되어도 잘 어울리겠다. 이 스타일은 정말 깔끔하다. 라는 것들이 좀 충족이 되면 구매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저 아이 없거든요? 네. 그럼 바닥 컷 그래도 잘 찍거든요. 네네.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어차피 코디를 해서 사진을 찍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성인 옷 같은 경우에 우리가 터졌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한두 개의 상품이 거의 그 달에 90% 이상의 매출을 견인하게 되잖아요. 맞아. 아동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복은 여러 가지를 이제 묶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구매하기 편한 곳에 그곳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쇼핑몰을 선택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 사고 저기서 하나 사가지고 배송비를 계속 늘려가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동복 상세 페이지는요, 대표님? 움직이는 GIF나 이런 거 넣긴 넣나요? 그런 거를 거의 넣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달콤한 네. 것들만 아 이게 달콤한 것들로만 네. 가득 차 있는 그런 카테고리 같아요. 카테고리 특성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일단 아동복은 업체 사진들을 일단 제공을 해줍니다. 해당 브랜드의 모델이 입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그 브랜드에서 찍은 바닥 컷, 마네킹 컷 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 하고 애기 움직이는 거 몇 컷 하고 하면은 GIF를 굳이 안 써도 판매가 된다.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쇼핑몰에는 그렇게 힘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뭐 동영상이라든가 GIF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에 넣게 되면 업로드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SNS에 그리고 SNS. 광고 소재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상세 페이지는 어차피 같은 상품인 걸 누가 봐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힘을 주는 것 대신해서 그런 SNS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힘을 준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온라인에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력으로 좀 밀고 있는 광고 매체는 어떤 건가요? 메타입니다. 메타. 이거는 그러면 그냥 제품 사진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 세 가지 류로 정리가 되는데 동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동영상을 라이브 시키는 광고 소재가 있고 사진들만 가지고 사진을 슬라이드 하는 경우가 있고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가지고 광고를 돌리는 경우가 있죠. 대표님 그러면 수많은 광고 소재를 만들어 보셨겠지만 네. 그중에서 효율이 진짜 이건 내가 생각해도 미쳤다 네. 하는 소재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 자파인 것 같아요. 오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소재가 영상이나 사진이나 보다는 그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야 이거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 보고 도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대표님 그렇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제품을 우리가 택배를 싸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내세요? 대리발송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대문 대리발송 업체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입을 하는데 일정 금액이 또 있고요. 갖다 주는 금액이 있긴 한데 전 대리발송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네. 그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배송비에 녹여서 지불을 하게 되죠. 한 건당 얼마인가요? 한 건당 4,50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4,500원. 그러면 대표님 또 다른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아동복 쇼핑몰 오픈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인 것 같아요. 당장 1년, 2년 동안 그래도 성과가 나올 때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매출보다는 그래도 마진을 지키면서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실력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2024년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대리발송 업체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물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4,500원의 택배비가 좀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최근에 물류를 이제 자체 물류로 돌리려고 네.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있고 잘 세팅이 되어서 물류에 문제가 없게끔 물류 시스템 만드는 거 꼭 네. 이루시기 바라겠고 제가 같은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